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콜텟이라는 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멋진 작품 속에서 또 다른 멋진 또 강의를 앞두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인터플레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다 재즈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스윙 시대라는 시대까지만 해도 뭔가 백인들의 어떤 유기물 정도에 지나치지 않았는데, 비밥이라는 시대가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막 하고 싶은 걸 다 말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때부터 많은 장르가 더 생겨나 성향이 많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터플레이라 함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보 안에서 저희가 막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F-7이라는 코드가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너는 이렇게 쳤구나. 그럼 난 이렇게 반응해 볼게.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인터플레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더 제한적이지 않게 열어둔 게 이제 프리 재즈라는 장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임프로비제이션 뮤직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임프로비제이션 뭐랄까요, 워크숍 같은 거를 갔는데요. 거기 교수님이 오셔서 대뜸 막 자, 우리 뭐 해볼까? 그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너무나 젠틀하시고 너무나 고상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언어도 재즈와 다르고, 근데 그 가운데서 소통하는 거, 인터플레이. 그래서 네, 그 키워드로 저희도 여러분들을 한번 당황시켜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소폰의 김상범 씨입니다. 네, 베이스의 김보영 씨입니다. 네, 드럼의 김원영 씨입니다. 네, 아, 저희가 약속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네, 즉흥 연주, 인터플레이로 했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네, 대화를 한 거거든요. 상범? 네, 상범이는 인터플레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와주세요. 사실 이제 기존의 재즈라고 하면은 토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서 토의를 해볼까 하면 이제 음악으로 치면은 어떤 코드가 있고 템포가 있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거라면 사실 저희가 하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풀토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야, 너 어제 뭐 했냐? 야, 너 저번에 인스타 보니까 놀러 갔더라, 좋아 보이더라 하다 갑자기 되게 생뚱맞은 얘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하는 얘기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제가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리더님의 코로나 오브 서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됐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도 많고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도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어떤 막막했던 마음들에 대한 대화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질문이요. 네. 이 귀가 틀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느 부분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즉흥이고 그런 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네. 그게 짜여진 부분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중간중간 이제 기존 곡을 또 섞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가 그 즉흥이었고 어느 정도가 짜여진 부분이었는지. 테마, 그러니까 구조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 건물처럼요. 네. 이 건물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채우는 거는 저희가 순간순간적으로 채운 거죠. 이런 뭐 작품이나 조각처럼 순간순간. 근데 많은 정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키인지 무슨 스케일인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듣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색소폰 상범이가 도를 쳤어요. 도를 불었어요. 저도 도를 듣는 거죠. 제가 다음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 플랫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 마이너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범이 그래 C 마이너로 가겠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자기의 마음 단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네,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 교수님이 이런 쪽의 음악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끝나고 이거 내 앨범이야 들어봐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못 들었었어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음악 이해도 안 되네. 근데 제가 뭐 3학년, 4학년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음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씩 더 재밌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주제가 있는 거를 시작해서 우리 수목과 얘기를 제가 산 거예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코로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이번에 틀렸다 막 이런 감정 소모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보통 재즈는 그냥 그런 토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토론은 뭐 우리가 주제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재즈는 더 숫자리에 대한 같은 걸 엮은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각각 어떤 얘기를 하신 건지 그냥 저는 이렇게 싸움하신 거 이만 맞다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이런 음악을 연주할 때 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도 연주했을 때 그냥 벌어지는 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따로 위해서 수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시는 분들도 그냥 꼭 굳이 코로나 이게 아니라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뒤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절대 뒤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실 때 색소폰이 저런 음악을 불러올 때 뒤에 베이스가 아 저렇게 얘기했구나. 제 생각에 프리재즈 저희가 하는 음악 이거 굳이 이걸 따지지 않더라도 일반 재즈나 일반 대중 가요나 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은 계속 벌어지는 건데 어떻게 반응한 거지? 어떨 때는 전 맞춰주려고 이걸 더 음악같이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얘기 그만하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보시는 분들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계속 일을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19초, 20초, 21초, 22초 다 계속 일을 벌어지고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19초에 우리가 했던 게 진짜 안 좋은 앙상블이고 안 좋은 인터플레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20초, 21초, 20초에 좋게 만들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건지 아니면 그만하는 건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표님께서 그 다다이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연히 네. 그걸 다 기억하시다니. 그러니까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다른 게 있으면 더 효과가 큰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칼리칼리마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갔더니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래 해보자 그랬더니 막 뭔가 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같이 만들어 가니까 음악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려 했어요. 근데 그래 딱 끊더니 너 내 소리 듣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내 소리 듣지 말고 다르게 가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한 곳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 그게 또 아름다움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주영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어서 제가 주영님의 그 SNS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SNS를 팔로우를 하다가 그런 걸 쓰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주영님한테 이제 좀 듣기 좋은 음악 하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다고 네. 그런 포스팅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결된 질문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듣기 좋은 음악,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좀 듣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물론 코드가 이제 대중음악에 맞춰진 코드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벗어나면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좀 그 경계와 차이가 궁금한 것 같아요. 대중음악과 아닌 듣기 것에 듣기 좋은 음악과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듣기 불편한 음악이라는 게 어디에서 차이가 가장
가장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유 노래, 이문세 노래로 감동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운드로 또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늘 시와 술이라는 주제로 할 때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시는 뭘까 제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 시도 표현의 방법인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흔히 많이 듣는 대중음악하고 저희가 연주하는 음악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차이가 결국에 예술이라는 게 인간과 삶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비추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재즈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점은 제가 원래 클래식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는 틀린 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의 목적은 인간의 고결함, 숭고함 같은 것들을 어떤 인간의 인간성을 초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 그래 맞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워. 근데 재즈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게으르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중음악하고 이런 임프로비제이션 음악의 차이를 어떤 대중 매체와 어떤 철학사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불편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의 내면의 어떤 결함들. 사실 평소에는 누군가 그걸 이렇게 나한테 막 들려주고 우린 이런 존재라고 질문을 던져도 사실 깊게 침잠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사실 자기 전에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소재의 이야기들에 쉽게 빠져들면서 삶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음악 자체가 저는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떤 불완전한 결함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서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서로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음악. 그렇기 때문에 듣기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상황을 많이 넣으셨네요. 이런 선대에 또 이런 작업들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런 음악을 지금 접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계속 이렇게 해서 다른 네, 공피펌자들을 계속 발굴해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밴드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